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해야지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이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았나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몇 번이면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을 채 그저 자기가 원한 것만 이루고자 살아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수도 없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가볍고 신뢰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그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른 일, 다른 목표, 다른 꿈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들만의 목표를 가지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목표들을 세워나가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들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